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세월은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멈추려고 애를 써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시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지나가는 인생의 이 여정길에 참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밤에 가든 50년의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가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주님의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해도 대다수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불과 유황 뿌리 타는 지옥의 길로 대다수의 영혼들이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와서 언젠가는 한 번 갑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주님 없이 보이는 것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물질만 따라가다가 대다수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 지나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할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눈을 들어 저 위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죄 많은 나를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깨닫고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온천하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돈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비행기 싹을 마련할 그런 돈도 여유치가 않은데 어떻게 땅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천하 만국에 나갑니까? 그 돈 있는 분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연약한 이렇게 뭐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방송이라는 매체가 아주 급속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어느 분이 기독교 방송에 와서 한번 오라고 다섯 분을 권면했는데 그냥 뿌리치고 잘 몰랐고 계속 권면하길래 한번 그냥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지금은 그 방송국에서 칼럼 제 찬양이 한 140개 정도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140개 정도가 유튜브에 핸드폰에 실려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보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칼럼 찬양을 3,000개 이상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죽고 나면 분명 천당 지옥이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대다수 사람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 뭐든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저는 뭐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찬양도 칼럼도 없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난 지 30년 이제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노방에서 그 역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천당을 지옥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그런 노방 전도자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 전도자인데 방송기 통해 이렇게 아는 분이 연결돼서
왔는데 여기도 사실 제가 우리 양창부리 목사님께서 우리 강마리 목사님께서 유칭해서 목회하실 때 제가 몇 달 전에 한 두세 번 왔었어요. 우리 양창부리 목사님께서 나는 앞으로 기독교 선교 방송을 하겠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 방송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올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아주 뭐 굉장히 시작하신 지는 불과 몇 달 안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10년 이상 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조직이 아주 잘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고 제가 주보를 조금 아까 여기 와서 다소 여성을 검토했습니다. 얼마나 주보 내용도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내용도 잘 되어 있고요. 이 기독교 선교 방송이 무궁한 발전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다양한 각도로 특별히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칼로 찬양, 무용,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만국의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산국가도 뚫고 들어갑니다. 예, 모슬렘 지역도 막 뚫고 들어갑니다. 모슬렘 지역은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방법이란 전하니까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단 한 가지 화장실 벗고서 화장실 몰래 성경책 놔두고 전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모슬렘 지역도 공산국가 지역도 다 개인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복음이 여러 각도로 여러 모습으로 여기서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전 세계를 구석구석에 축전 구석구석까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이 방송 선교가요. 처음에는 제가 6개월 동안은 뭐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문이 조금씩 열리는데 얼마나 방송이 정말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 방송에 대해서 사장님과 대표님에게 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얼마나 고마움을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더 다양한 것들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천하 만국에 전하는데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